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며 새로운 대형 가수의 탄생을 예고한 싱어게인 2. 이번 싱어게인 2에서 우승한 33호 가수 김기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우승을 차지한 7호 가수 김소연과 탑10에 이름을 올린 64호 가수 서기가 학교 선후배라는 사실은 이미 64호 가수인 서기가 팀 대항전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7호 가수 김소연과 64호 가수 서기는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 걸까요? 바로 안성에 위치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계열의 보컬 전공입니다. 더군다나 이 둘은 고등학교도 동문입니다. 바로 신당동 소재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각별한 사연은 그렇다 치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가수 김기태 역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계열에서 보컬을 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싱어게인 2에서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문이 총 3명이 톱10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 김기태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작곡가로 K-큐브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이끌고 보컬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오랜 무명생활을 이어오다 2015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21년 싱어게인2 무명가수전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싱어게인2 무명가수전 파이널 무대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면서 유명가수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는 기독교인으로서 출석하는 교회는 예수마을 교회이며 앞서 소개한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재단이 바로 이 예수마을 교회라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댄 것처럼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한 끝까지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유명 가수 김기태는 2015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 2에서 도수 높은 33년산 허스키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했습니다. 임재범이 리메이크한 것으로 유명한 노래인 윤복희의 여러분을 열창했고 노래 중에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는 한 무대에 서고 싶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1라운드 제야의 고수조에서 33호 가수 김기태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부르고 올 어게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이선희는 이렇게 묵직한 남성 보컬의 짙음을 내가 언제 들어봤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3호님만이 주는 이 쓸쓸함과 고독함이 너무 좋았다며 후렴에서 거침없이 또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때려줄 때마다 계속 어게인을 누르고 싶었다. 왜 이제야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괜찮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무대 한 번으로 시작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30호 가수 한동근과 함께 호영호재 팀을 이뤄 YB의 박하사탕을 폭발적인 성량으로 소화했습니다. 원곡자인 심사위원 윤도현은 진짜 처음 들어본다. 원곡은 고독하고 쓸쓸한 감성이라면 이건 누아르 영화 같은 풍성한 느낌이라고 심사평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 상대인 빅아이즈 팀을 6대2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에서 팀을 이뤘던 30호 가수 한동근과 대결을 했고 이 아이의 한숨을 불러 심사위원 만장일치 8대0으로 승리하며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3라운드 심사에서 심사위원 김인아는 정말 커다란 킹콩이 열심히 뜨개질하는 걸 보고 있는 느낌이잖아 라며 너무 정성스럽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되게 애틋해 보이는 얼굴이 이전에는 못 봤던 표현들이 보였다고 인상적인 심사평을 했습니다. 탑10 결정전인 4라운드에서는 33호 가수 김기태가 이소라의 제발을 선곡했습니다. 대다수 심사위원들의 어게인을 받아내면서 총 7어게인으로 2조 1위를 차지했고 탑10 직행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김이나 심사위원은 요번에도 킹콩님 뜨개질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이 곡은 남자 곡이고 이소라씨가 여자 곡처럼 부르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원곡 가수 같다는 심사평을 했습니다. 세미파이널로 진행된 5라운드 탑6 결정전에서는 고 김광석의 그날들을 선곡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서는 다수의 어게인을 받아내면서 총 7어게인으로 서기를 누르고 탑6가 되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소속사 사장님 같은 눈빛을 발사한 심사위원 규현은 오랜만에 지려버렸다. 고 김가서 선배님 감성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김기태만의 서사로 새롭게 그려내는데 흠뻑 빠져서 몰입했다. 제가 원하던 무대가 이런 거였는데 보여주셔서 많은 감정이 들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결선 무대인 여섯 번째 파이널 무대에서는 두 번째로 경연을 펼쳤습니다. 사전 영상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김기태는 전인권의 사랑한 후회를 선곡했습니다. 심사위원 규현은 파이널이라는 중압감이 작용했던 것 같다.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선입견 없이 봤던 1라운드처럼 노래만큼은 흠뻑 빠져서 들었다. 남자의 짙은 향기에 또 한 번 반했던 무대였다라고 심사평을 했고 심사위원 선미는 처음에 너무 불안하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할 때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게 놀랍다. 그 견고함에서 느낀 감동이 많다. 오늘도 그 감동을 느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 유희열은 보석같은 목소리인데 본인은 컴플렉스라고 했지만 하늘이 준 선물이다.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온라인 사전 투표 268.21점, 심사위원 점수 667.26점, 실시간 문자 투표 1871.79점, 총점 2807.26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락에 최적화된 남성적이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의외로 락 음악은 별로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3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날 음원 발매된 곡 우연처럼 인연처럼 운명처럼은 직접 만들어 결혼 기념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곡이라고 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2 출연 당시 33세였고 소개글이 도수 높은 33년산 허스키인데 우연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인지 싱어게인 2 예선은 참가번호 또한 33번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탑10 중 김소연, 서기와 동아예술대학교 동문입니다. 2015년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였으며 세례명은 바오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CCM을 부른 경력이 있으며 싱어게인 2 우승 소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싱어게인 하우스밴드 키보디스트 심하영과 같은 교회, 즉 예수마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